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여기는요. 이곳은 여기 거북이 쌈밥집이에요. 거북이 쌈밥집에 지금 놀러 왔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계셔서 영상은 제가 들지는 못하고요. 다육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진주 목걸이죠? 이거 루비 넥클리스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요런 장식품들도 있고요. 여기 현관에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거북이 쌈밥집이라 요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거북이들이 이렇게 인형이 귀엽게 이렇게 줄지어 있고요. 다육이들도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옆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옆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육이들도 이렇게 많고, 여기 조그만한 테이블에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아, 귀여워. 요거는 선인장 쪽 같은데 이렇게 꽃도 피어 있네요. 예쁘죠? 이런 선인장 종류도 많이 있고요. 녹기란도 있고, 예, 벽원도 있고, 요쪽에 요런 선인장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셔가지고 예쁜 모습. 예, 리트비도 이렇게 많이 큰 아이들이 있네요. 묵은 아이들이. 얘도 그래요. 예쁘죠? 요 아이들도 있고요. 이쪽에 한번 테이블에 아이들 보러 가볼게요. 와, 이거 석연화 같은데 좀 멀리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 아이도 굉장히 많이 오래 묵은 아이 같아요. 목대가 조금 고사되게 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와,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식당 앞에 다육이를 진열해 놓고 이렇게 키우고 계신 거예요. 겨울에는 저쪽에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에서 다육이들 키우시고, 지금은 이렇게 앞에 아기자기하게 늘어놓고 줄지어서 키우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로 박아 놓으셔가지고 그늘막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비가림막도 해주시겠죠? 여기 화분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도 있고요. 소품들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인형도 있고 장식품. 이런 아이들. 이것도 석연화 같아요. 석연아, 이렇게 줄지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 얘는 멘도사 같고요. 예쁜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아, 얘는 응애가 온것 같죠. 이런 아이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저기 개마복은 이렇게 많이 컸네요. 그리고 저쪽에도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줄지어 있고, 와, 저기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저거. 쟤도 저렇게, 와, 오래된 아이 같아요. 꿀벅지. 엄청납니다. 항아리 단지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 선인장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면서, 어머, 저 아이도 보세요. 묵은 아이. 입장이 많이 왜소해지긴 했어도, 오, 목대가 장난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 요거 좀 인형 좀 보세요. 거북이 쌈밥. 쌈밥 정원이래요. 거북 쌈밥 정원. 귀여운 인형도 있습니다. 아, 여기 선인장도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귀여운 아이들. 예쁜 아이들 많이 있네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은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요. 아유, 화엽도 많이 있고 조그만 애 같고 귀여워요, 귀여워. 귀염둥이들 이렇게 리트비도 있고 예쁜 아이들. 오, 얘는 뭘까요? 얘는 특이한데 하워시아 같은데.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시아도 있고요. 쟤는 오팔리나 같죠. 얘는 키싱 같고, 키싱도 목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네요. 수영이 참 난감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밖에다가 테이블 만드셔갖고, 얘 진짜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목마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것도 귀엽고, 요런 아이도 있고요. 아기자기해요. 얘는 아자가 같아요. 아기자기한 아가들이 많고, 저쪽에 조금 멀리 창 아이들도 저쪽에 이렇게 대품 아이들, 창 아이들도 있어요. 창틀에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선반을 다 만드셔가지고, 진열을 해놓으셨네요. 아, 저 뒤에서 저희 언니하고 짝꿍하고 셋이서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쌈밥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다육이들도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전경은 앞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맹이 화분들이 많은 거북이 쌈밥집이에요. 거북이 쌈밥집에서 오늘 맛난 점심 먹고 외출 하러 왔다가 이렇게 다육이도 함께 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정원에 뭐가 있는데? 이런 거 보여주라고? 그래요. 거북이 쌈밥집답게 이렇게 테이블에 거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북이 귀여워요. 귀여운 거북이도 있고요. 여기. 선인장이 엄청 커요. 이렇게 생긴 선인장도 있고요. 자, 여기는 거북이 쌈밥집입니다. 거북이 쌈밥. 다육이 쌈밥. 아니, 거북이 쌈밥집이었습니다. 지민의 옥상다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